나 앉아? 안 불편하지? 응.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 뭐가? 풍선 편지. 나도 너 이렇게 만난 거 진짜로 신기해. 되게 예쁘다, 그치? 앉아. 어디 갔지? 벌써 마법세계로 갔나? 어디 갔다 와? 락스타에. 나나, 나 먼저 씻을게. 응. 자. 이제 빨리 마법세계로 가. 안 갈 거야? 이따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세연이하고 은비하고 지연이? 뭐? 친구들 만나서 조금만 놀고 잠시 때 갈게, 언니. 야, 성나나! 어?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벌써 일어났어? 이슬이하고 약수터도 갔다 왔는데요. 그랬어? 할머니, 제가 안마 해드릴게. 절로 앉으세요. 아유, 괜찮아. 아이고, 미안해라. 시원하시죠? 응. 얘야, 왜 그러고 서 있어? 아니에요. 아유, 괜찮은데. 고맙기도 하지. 나, 갈 준비하라 그래라. 왜? 애들하고 놀다가 점심 때 가겠대요. 뭐야? 지금 어딘데, 나나? 아래층이에요. 아유, 시원하다. 아, 됐다. 그만해라, 이제. 네. 아유, 고맙다, 아주. 아이고, 됐다니까. 기왕이 안 맞는 거 확실하게 해야죠. 아이고, 시원해. 아, 앉으세요. 나야, 나 좀 보자. 저 지금 바쁘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나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나나, 씻어. 아이고, 고고 나나 손끝이 아주 야무치네. 시원해라. 앉으세요. 아니에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아구, 나하고 눈도 맞마주친다, 나나. 슬리야, 호수하고 둘이서 나나한테 얘기 좀 해. 빨리 마법 세계로 돌아가라고. 마법세계로 돌아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잖아. 조금만 더 놀고.
나나야! 아! 집에 가자마자 마법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알았어. 만두 먹어라. 네. 할머니하고 엄마가 만드신 거야. 와, 맛있겠다. 여기 있어서 같이 먹어. 저기, 나란 언제 갈 거니? 저 놀다 저녁 때요. 저녁 때 간다고? 응. 괜찮죠? 저녁 때 가자. 아, 뭐 우리가 괜찮지만 집에서 걱정하시지 않을까? 다 말씀드리고 와서 괜찮아요. 애들은 아직 안 왔니? 나는 지금 간대 마법세계로? 저녁 때 간대. 어? 아니 조금 놀다가 점심 때 간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요. 지금은 또 저녁 때 간대요. 인간 세계에 눌러 앉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 말이다. 어떻게 하나 이거. 야, 방희야. 나 네? 그 집에 좀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네. 그래. 다녀오세요. 얜 갔는지 모르겠네. 누구? 어? 있어. 맛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이슬이 풍선 친구는 집에 갔어요? 아직이다. 이슬이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아침에 간다고 그랬다. 점심에 간다고 그랬다. 이번에는 저녁에 간댄다. 응? 아니,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집에 전화는 했나? 전화 안 해도 된대요. 응? 나나 언니 전화 안 해도 돼요? 야, 전화 안 해도 되는 게 어딨어. 늦으면 늦는다고 집에 전화를 해야지, 응? 그럼. 그 참. 좀 이상했어. 이상한 거 봐봐. 일단 안 들어가서. 아빠! 안녕하세요. 그래, 나나야. 저기,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응? 조금만 더 놀고 저녁 때 갈 거예요. 에이, 그러면 집에 전화했어? 전화 안 해도 돼요. 어, 그럼 안 되지. 자, 전화하러 가자. 전화 없어요. 어? 전화가 없어? 네, 다 말씀드리고 와서 괜찮아요. 이건 몇 살 때야? 아, 초등학교 1학년. 이게 되게 또... 이게 제일 웃겨.